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금요일 회황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암담합니다. 예비특보 발표 현황 보시면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특보 내려졌고 남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미 서해안과 동해안, 남해안 먼바다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안전을 확보하기엔 어려운 날이 예상됩니다. 출조 계획하신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풍랑특보의 영향으로 온통 붉은빛입니다. 서해안 일부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출조하기 어렵겠습니다. 오후도 여전히 빨간 경고등 들어와 있고요. 서해안은 오전보다는 해황이 약간 나아진 모습입니다. 그 외 다른 해역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고로 낚시는 힘들 전망입니다. 서해안 국화도에서 보통 들어왔습니다. 물결 0.2m로 잔잔하고 바람도 초속 6m로 낚시하기 적당한 날입니다. 다만 대조기에 접어들면서 우럭과의 물때는 좋지 않으니까요. 빠른 조류에 활동하는 어종 위주로 노리시기 바랍니다. 오후가 되면서 서해안은 안정을 되찾겠습니다. 물결은 0.8m 이내가 되겠고 바람도 초속 8m로 웃돌겠습니다. 다만 가거도는 다른 포인트에 비해 바람도 강하게 불고 파고도 높은 편입니다. 무리한 캐스팅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으로 낚시 계획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고 3m로 높은 곳도 있고요. 검문도는 초속 18m에 강풍 불겠습니다. 이 정도의 색이면 바람을 향해 걷기 힘든 정도니까요. 갯바위 접근도 삼가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해황은 여전히 거칠겠습니다. 바람은 오전보다 약해지겠지만 여전히 태풍 수준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어 출조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동해안 전 포인트 물결 1m를 넘겠습니다. 바람도 대체로 초속 10m를 넘겨 바다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오후도 반전은 없네요. 바람은 더 강해지겠고 물결도 여전히 높게 일겠습니다. 게다가 너울 유입까지 예상돼 해안가 접근도 위험하겠습니다. 제주 연안 역시 모든 포인트 매우 나쁨입니다. 이변이 없어 소식을 전하는 저 역시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금요일은 출조보다는 실내에서 낚시이론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오후도 낚시하기엔 조건이 나쁩니다. 높은 물결을 동반한 강풍으로 출조 가능한 포인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역에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까지. 이 정도면 용왕님의 심기가 몹시 불편한 것 같은데요. 용왕님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